나는 지난 시간에 8호 했는데, 시에 8호 했는데, 8호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오케이, 뭐뭐 하라고 얘기하라는 거, 하는 거 배웠죠? 뭐뭐 하라라고 시키는 말. 거기에 대해서, 알겠어요,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써 했는데, 벌써 했거든요. 이런 것도 배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손 씻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r hands로 들리던가요? 선생님은 wash your hands로 들리는데? Wash your hands. 뭐라고 들려요? Wash your hands. 오케이. 그래서 wash 어떻게 쓰나요? 위엘. 이게 앞만 봐도 선생님은 wash라는 소리는 안날것 같이 생겼어. 이게 어떻게 wash라는 소리가 나요? 어? 이거는 wish라는 소리 날것 같은데? wash가 아니고? 이거 아닐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hands는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손 씻으러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ash your hands. 자, 그러면 여기에 wash가 무슨 뜻이에요? 쌍시옷 아니고요. 그냥 시옷입니다. 쉽다. 한글 맞춤법. 누가 누굴 지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쉽다. 무슨 시예요? 와씨가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하다시. 하다시 처음 나왔네?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킬 때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해서 뭐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씻으세요 알겠습니까? 말리세요 빗으세요 빗질하세요 솔질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S는 왜 붙어 있어요? 그래? 핸드가 무슨 뜻인데? 그럼 무슨 시예요? 이런 시죠. 무슨 어떤 시입니까 이게? 근데 S는 왜 붙어 있죠? 이렇게 이름 시에 S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손 씻을 때 이렇게 씻어요? 한 손만 씻습니까? 오케이, 손몇 개예요? 두 개죠. 두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영어에서 이름식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뭐뭐들이라고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한 개일 때는 뭐 붙여야 돼요? 이런 거 붙여야죠. 한 개일 때는. 여럿일 때는 doctor, doctors 이렇게 하듯이 만약에 한 손만 씻으라고 그랬으면 wash your hand. 양손 다 씻으라고 해야 되니까 두개 이상부터는 여럿이라고 이름 씨에 S 붙여줘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랬더니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했더니 알겠어요, 엄마. 오케이, 맘. Okay, mom. 오케이, 맘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wash hands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머리 좀 말려라 이러네요. 둥그런 아란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왜 못했어요? 오케이. 밥은 챙겨 먹었어요, 그동안? 밥은 챙겨 먹고요.
네, 머리 말려라. No, 오제 숙제가 뭔지 알아? 응? 오제 세 번이라고 선생님이 시험지에 써놓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틀린 거 고쳐서 세 번씩인데 정답은 어디에 있어? 클래스 카드에 있죠. 오제 숙제 낸적 있어 없어? 어? 오제 숙제 해야 되는 건 알았어, 몰랐어? 머리 말려라는 dry your hair죠. Dry your hair. 드라이기 몰라, 드라이기? 드라이 어떻게 쓸까요? 드라이 투 드라이 헤어는 어떻게 쓸까요? 너 이거 뭐 보고 시험 쳤어? 생각나는 데 쳤어? 머리 말려라. Dry your hair. 헤이. 이 패드 할 때도 근데 다 이거 패드 할 때도 따라 하라 그러고 했던 거 아니야? 응? 패드에서 이거 배운 거 아니야? 패드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 드라이의 뜻이 뭘까요? 무슨 시예요? 그래서 뭐뭐 하라고 시킬 때는 무슨 시로 시작한다고? 헤이, 너의 머리카락. 머리카락에는 왜 이게 안 붙였을까? 머리카락 셀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 할 거예요. 일단 얘는 yes니까 yes. Yes, I will. 오케이. 그래서 will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여긴 뭐가 생겼느냐? I will dry my hair가 생겼었어. will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합쳐서, 요거 합쳐서 뭐가 됐다? 말리다가 아니고 말릴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머리카락이 아니고 이번엔 뭐가 와야 돼? 나의 머리카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앞에서 네 머리 말리라고 뭐라 그랬어요? Wash your hair. 머리 감으라고 했나요? Dry your hair라고 했잖아요. 무슨 wash your hair예요, 방금 전에. 그랬더니 dry your hair. Yes, I will dry my hair. 말릴 겁니다. 엉망진창이다, 그치, 오늘.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양치질해라라는 표현이 뭡니까? 양치해라. 머리 솔질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민준아, 너 지금 선생님이 뭐 시켰냐? 녹음 숙제하라 그랬지? 근데 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유어 티스. 브러쉬 어떻게 써요?
자, 오늘은 너무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선생님이 추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써놔야지. 소리 내면서 쓰세요, 5번. 알겠습니까? 칸이 모자란 밑에다 씁니다.